초콜릿 향보다는 정말 그 코코아 향이 더 강하게 납니다. 생긴 거는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별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 과자 겉에 코코아 가루들이 묻어 있고요. 처음 먹었을 때는 초콜릿 맛이랑 그 코코아 분말 그 가루 맛이 강하게 나는데 먹다 보면 끝에쯤에는 이게 과자가 옥수수 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옥수수 분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자의 그 끝맛에서는 옥수수 맛이 훨씬 강하게 납니다. 씨유 헤이로 콘초코 플러스 향은 그 코코아 향보다는 초콜릿 향이 훨씬 강하게 납니다. 모양을 봤을 때도 훨씬 과자 자체가 두껍고 겉에 그 코코아 가루가 묻어있는데 초콜릿이 훨씬 과자에 많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후로 이렇게 집어봤을 때도 초콜릿이 제 손에 많이 묻어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 초콜릿의 진한 맛이 훨씬 강하게 느껴지고요. 역시 옥수수 과자로 만들어서 옥수수 과자 맛이 끝에 납니다. 오히려 씹을 때는 콘초코 플러스 1호 제품 EGS25 초콜릿타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씹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븐 젤라트 초코별 이 제품도 삼치메이 초콜릿 67.3% GS25랑 똑같은 초콜릿이 들어가네요. GS25도 삼치메이 초콜릿 67.3%가 들어갔는데 세븐일레븐 초코별도 삼치메이 초콜릿 67.3% 이렇게 생긴 것도 코코아 분말이 묻어있고요. 25 유어스 초코레타랑 세븐일레븐 세븐셀렛의 초코별이 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과자로 밝혀졌습니다. 맛이 똑같은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